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집원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본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심화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내용,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미처 1, 2월 달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심화 강의가 전체적으로는 아주 공시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자세히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했던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또 지금부터 조금씩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에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문제집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요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아마 1, 2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처음에 지적법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은 1, 2월 달에도 뭐 충분히 했고요. 등기법 부분에서 이제 민법과 겹치는 부분을 민법에서 하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등기법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편 보시면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죠. 자 그러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을 다루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죠.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이죠. 등록.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것. 이것을 지적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밑에 토지란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데 이때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자, 지적 공부를 우리가 가지고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해 놓은 이유는 공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국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은 국민들에게도 공시를 하라는 의미에서 국가만 알지 말고 국민들도 알자는 거죠. 그게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부는요 좀 다르죠 성격이. 등기부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는 공시 자체가 목적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이지만은 지적 공부는 공시가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등을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합니다. 모든 토지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는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들만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사적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필요 없잖아요. 거래 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등기부에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 공부에는 모든 토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국유지, 사유지건 상관없이 모든 토지가 등록되어 있고요. 자, 등록했을 때요. 예, 등록. 자, 등록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이죠.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죠.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토지의 사실 상태. 요것을 등록을 하고요. 나아가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도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수적으로 이제 소유자 등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고 우리가 보통 지적법에서 지적, 그러니까 토지의 정보했을 때는 주로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지적공부 시간에 다뤘던 거죠.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 종이로 된 지적공부 7가지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이것이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화가 시켜놓으면 이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저장된 지적공부도 지적공부에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총 8가지의 지적공부가 있다. 자, 밑에는 지적제도의 기능. 자, 우리가 제1장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념 정도 아시고요. 지적제도의 기능,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셔도 되고요. 넘기시면 맨 마지막에 1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에 토지 이용 계획에 기준이 된다. 이것이 지적공부를 만드는 지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죠. 지적공부에 정확한 내용이 등록된 걸 전제로 하고 이것을 보고 이제 토지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지적공부가 잘못 등록돼 있으면은 그 이용 계획들도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현재에 있어서는 지적 공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죠. 자, 밑에 지적의 유형이 있는데요. 지적의 유형은 뭐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되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발전 과정,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 이 도해 지적은 경계를 도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양가로 이에 수치지적. 수치지적은 이제 좌표를 수치로 등록해 놓은,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할 때요. 이게 도해 지적인데, 도면에 등록하면은,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랄까, 도해 지적을 할 때는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뭐,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도해 지적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좌표죠. 좌표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도해 지적과 좌표 지적 밑에 보시면은,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과 관련돼서는, 도해 지적이 모두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정밀도가 떨어진 것 하나의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치지적, 좌표지적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지적, 수치지적은 장점은 정밀도가 높다는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각 양가를 양가로 맨 마지막 보시면은 우리 도해 지적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적, 좌표지적은 전 국토에 모두 좌표가 있는 건 아니죠. 땅값이 비싼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 이곳에만 좌표지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는 2차원적으로 등록을 하죠. 그래서 지표면 그 2차원적으로만 등록을 하지 지하 공간이나 지상의 공간까지 등록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지적은 이제 2차원 지적, 수평 지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뭐 3차원 지적, 입체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토지에 어떤 지표상의 어떤 정보들만 등록을 하는 것이지, 지하나 지상에 있는 공간까지 등록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3차원 지적, 입체 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있지는 않죠. 넘기시면 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해서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는 거죠. 등록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양가로의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극적 지적인데 우리나라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법지적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도해 지적, 경계점 좌표 지적도 우리는 취하고 있고요. 수평 지적,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다. 자, 이런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17페이지에 있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원래 하나의 단행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법을 이제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측량법이 있고요. 측량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로 업무법이 있었습니다. 수로 업무법. 수로 업무법. 수로라고 하는 건 이제 물길이죠. 업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법이 있었어요. 이세 개의 법을 합쳐가지고, 과거에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또 바꿨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법이 합쳐져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법 중에서요, 법 중에서 이 지적법만이 우리의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하는 거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는 지적법 파트만 우리의 시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법, 지적법 하는 거죠. 수로 업무, 이거는 수로 조사하는 업무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측량법은요. 측량은 여러 종류의 측량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하고 여러 측량을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지적과 관련된 측량, 이것을 특히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과 관련된 측량, 이걸 지적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 이것만 이제 지적 측량이 되고, 이 지적 측량만, 측량 중에서도 이 지적 측량만 이제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적법, 지적법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게 되니까 그 1조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죠. 거기 양가리 보면 목적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 이것은 수로 업무, 수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이게 바로 지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적 공부를 다루는 법이죠. 우리가 지적법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적 공부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을 다루는 것이고요. 등기법은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법, 즉 지적법을 다룬다. 그런데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이제 부수적 장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성 및 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해상교통의 안정, 해상교통의 안정은 이제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아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 보호도 지적법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자의 소유권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라는 거죠.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어떤 목적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로조사 부분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1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지적법만을 다룹니다. 지적. 자, 밑에 기본 이념이 있는데, 이 법률의 근본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기본 이념이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에 대한 사항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구만 정할 수 있느냐? 내가 소유하는 물건, 토지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지번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다는 거죠. 국가만이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 지적 국정주의가 있는 거죠.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지적 국정주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국가가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국가,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지적사무는.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러나 지적사무는, 지적공무는 국가사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사무이다. 그러면 국가 가는데, 이 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그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국정주의에 따라서 전 국토를 모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등록된 상태에서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운,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다 등록한다고 등록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토지를 새로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새로이 또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는 있는 토지에서 토지의 표시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 그 토지가 세상에 사라졌으니까 등록상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이동. 자, 전 국토를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어떻습니까? 직접 다 이렇게 또 그때그때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게 너무 힘들겠죠. 따라서 일단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국토를 다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에 이런 이동이 발생하면은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너희들이 좀 토지 이동했다는 지적을 정리를 하라는 거죠. 지적 정지. 지적을 정리하도록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국정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거죠. 시장, 군수, 이제 구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정리를 합니까?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지적 정리는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이제 처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러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적사무는, 지적은 직권에 의해서도 지적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직권등록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적 정리를 해야. 그래야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토지의 표시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적공부에 직권이든지 신청이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직 토지의 집어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정리라는 건 등록되는 거죠.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등록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등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형식주의, 지적등록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양가로 4번. 자, 지적 정리를 할 때는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할 때는 자,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야 되겠죠.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등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신청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나아가서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 측량까지 하는 거죠, 측량.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에 표의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도 해라.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본 이념 다섯 가지는 어떤 겁니까? 지적법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죠.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지적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그 다음에 공개하는 일련의 절차를 다루는 법인데 이때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국가가 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도 등록할 수 있고 또 등록하는 과정은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발생된 효력, 등록이 된 효력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적법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절차에 관한 이제 큰 흐름이고요. 이제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큰 어떤 개념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하지만은 지적은 실질적 심사를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 심사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말하고요.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등록되어야. 그래서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1장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는 별표를 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용어의 정의를 배워 나가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루게 되니까요. 그 다룰 때 용어의 정의는 특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중에서 몇 가지만, 나머지 우리가 뒤에서 다 하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이제 안가로 6번 보시면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적소관청의 개념과 관련돼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군이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면 다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었어요. 이때 이 구청장은요, 자치군이 아니냐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자치구구청장이든 자치구구청장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보통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광역시도에 있는 구는 우리의 자치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광역시가 아닌,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닌 시, 그런 시는 이제 대도시가 되겠죠. 뭐 수원시, 뭐 성남시, 부천시, 거기도 구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수원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안에 이제 여러 구가 있는데, 구청장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청장이 자치구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도가 위에, 시도지사가 상급기관이 될 것이고요. 자치구 구청장이 아니면은 대도시시장.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대도시는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면서 구를 가지고 있는 시들, 우리가 이것을 대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의 장,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시장이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죠. 상급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때 시장은요, 시장은 뭐가 빠지겠습니까? 광역시, 특별시라 할때 대도시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장은 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이 됩니다. 안에 구를 둬버리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시, 아주 작은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나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의 시예요. 시장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시는요, 시장은 우리 도 하면은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말하는 거죠. 제주도 안에는 두 개의 시가 있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두 개, 행정구역 두 개밖에 없어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러면은 제주도가 있으면요,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요, 제주시 서귀포시장은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이제 행정적으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로 나눠놨죠. 그러면 이때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바로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지사, 제주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지적소관청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죠 이제. 자, 지적 공부를 관련한 특별자치시장. 자, 특별자치시장은 어떤 시입니까? 세종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종시 안에는요, 아직 구가 없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종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돼요. 안에 구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옆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를 말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행정지시장은 포함한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제주도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것이 되겠죠. 또 밑에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다. 구걸 두고 있으니까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장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구를 두고 있으면은 시장은 다 제외가 됩니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시장은 이제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고, 그 상급기관인 제주도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군수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는 우리가 뒤에서 할 것이고요. 연속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제도인데,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요.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자, 지적도 임야도도 조금씩 전산화가 되고 있어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위해서 이제 저장된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산화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서로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연결만 시켜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측량이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연속 지적도는 우리가 뒤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나 기타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개념의 정리, 용어의 정리는 우리가 본 수업 시간, 이제 2장부터 나가면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아무튼 중요하니까 나중에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로 2장으로 들어가죠. 2장으로. 자, 2장에서는, 자, 1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이제 절차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등록을 해야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5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토지의 등록 원칙 두 가지 종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양가리 1번 보시면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 여기는 없지만은요. 실질적 심사주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등록을 할 때는 국가가 또는 직권으로 그리고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먼저 지적국정주의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국가가 정한다.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때는 자기 관할구역 내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보통 우리가 지적법 하다 보면 주어는 모두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되죠. 그런데 가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체크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두 문자를 가지고 몇 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크만 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예, 두 개 체크하시고 모든 토지에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조사 측량하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 심사주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표시죠. 여섯 가지. 등 했으면 등에는 이제 소유자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국가가 정한다. 그런데 양갈 2번. 자, 지적 공백을 해서 국가가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권 등록제에서 자, 지적 공백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소재가 빠져 있죠. 자, 소재의 이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야 돼요.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그 동이름, 리이름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전국에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로 겹치지 않게 이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 행정구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제외하고 지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 저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모두 등록된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토지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가로는 안 보셔도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이 정한다는 거죠. 다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등록 원칙과 관련돼서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 그리고 실질적 심사주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또 지적의 기본 이념이 되는 거죠. 이런 원칙에 따라서 등록을 한다. 자, 토지 등록에 효력이 있는데 효력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기시면 토지 등록 절차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양가리 1번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양가리 2번 예외적으로 직권으로도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죠. 이 절차는요, 큰 제목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한다는 거죠.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하겠죠. 그러나 측량은 토지 이동에 있어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만 있었을 때 이런 경우만 측량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뭐 측량할 필요 없죠. 그럼 모든 토지의 표시, 이동이 발생했을 때 공통적인 점은 조사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조사. 토지 이동 조사는 다 해야 된다. 자, 그럼 다만 조사를 이제 중간에 놓고 자, 다만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것은 다 토지 이동과 관련됐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이동을 다루지 이용을 다루진 않아요. 자, 토지의 이동을 다룬 다음에 지적공부에 이동이 있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토지의 이용이죠. 토지의 이용은 그 다음 단계로서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토지의 이용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용은 다루지 않고 이동만 다뤄요. 오로지 사실 상태만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거죠. 이동만 다릅니다. 그래서 방가를 1번 보시면은 토지 이동, 이용이 아니에요.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요. 자, 조사부에 작성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조서라고 하는 거죠. 자,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등록, 즉 정리하느냐와 관련돼서 그대로 등록,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결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제, 그래서 결제를 받으면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되는 거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결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두개잘 기억하시고요. 자, 조사보다 조서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 하나가 빠지고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만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그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 큰 흐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지적국정주의.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이제 다 등록은 어떻습니까? 등록된 이후에 토지에 이동이 발생하면 다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때요. 등록을 할 때. 자, 등록을 할 때는 토지는 이제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 거죠. 필지별로 토지를 세운다니까 이제 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토지를 등록하기 전에 토지의 등록 단위가 있겠죠. 그래서 사 보시면 토지의 등록 단위, 그래서 필지의 의의가 있죠. 자, 필지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이죠. 토지의 등록 단위, 이때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만 기억하시면 되죠. 토지의 등록 단위, 우리가 이것을 필지라고 한다. 그럼 이한 필지, 두 필지는요, 어떤 자연적으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필지가 있었을 때, 한 필지 소유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네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섯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섯 개로 분할하면 여섯 필지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떻게 필지를 정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필지 한 필지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세 번째 줄맨 오른쪽에 있죠. 인위적으로 필지 단위로 구별한다는 거죠. 인위적.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다라는 거죠. 등록 단위로서. 다만,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있는 거죠. 무조건 한 필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 필지. 자, 한 필지에 되는 요건은 우리가 합병 가능하면 한 필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가 성립 요건은요,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합병이 가능한 토지. 합병 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가능 토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병 시간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이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두 필지를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면 이거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이 가능하면. 그런데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필지를. 그러면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필지의 요건은 합병 가능한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도 개념이죠. 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가 바로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자, 동리를 말하고 이 동별로, 리별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기 때문에 동리가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지번 부여 지역, 동리가. 자, 그러면 이 동리,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이래 된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때 동리는요, 동리는 행정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을 말합니다. 동이 크면은요, 여기가 전체가 뭐 신림동이라고 해보죠. 신림동은 워낙 커가지고요, 여기가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뭐 신림 4동, 신림 5동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뉩니다. 5동, 2동, 3동, 4동, 뭐 5동.
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신림일동, 신림이동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의 동은요, 신림일동, 요게 단위 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림동 전체가 단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신림동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행정동. 행정동. 그래서 지번은요, 이렇게 이 신림동 전체를 우리는 법정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동. 법정동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지번부여 지역이 되는 것이지, 행정동이 지번부여 지역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림동 전체에요. 100번지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림1동에 100번지고, 신림2동에 100번지가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신림동에 100번지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림동 전체가 지번부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신림동에는 딱 하나의 100번지만 있습니다. 그 100번지가요, 신림 3동에 만약에 100번지가 있다. 그러면 신림 1, 2, 4, 5동에는 100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구주소지로 뭐 편지를 쓸 때요, 원래 신림 3동, 이게 100번지입니다. 우리가 신림 3동 100번지에도 오지만은 신림동 100번지에도 온다라는 거죠. 신림 3동 100번지나 신림동 100번지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 법정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리가 다르면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합병을. 자, 그 다음에요, 2번 보시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고요. 자, 이것은 넘기시면은 등기여부의 동일, 반가류권의 등기여부의 동일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한 필지는 등기돼 있고 한 필지는 등기가 안돼 있으면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다 등기가 안돼 있을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번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3번,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이 다르면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반이 연속돼야 된다. 지반이 이제 떨어져 있는 토지끼리 어떻게 합병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가 없겠죠. 지반이 연속돼야 된다. 그리고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는 뭐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돼 있고 이 토지는 600분의 1 축척으로 돼 있으면은 축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합병.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합병 시간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만 또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할수 없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가로 3번, 양입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목장 용지이고, 여기에 소들 물 먹이기 위한 유지가 있다는 거죠. 유지가. 자, 그러면은 이 목장 용지와 유지는 붙어 있고요. 같은 리에가 있고요. 소유자도 동일하고요. 축척도 동일하고, 둘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필지가 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지목이 다르다는 거죠. 지목. 자, 우리가 지목을 설명할 때는 항상 과세 기준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과세 기준. 자, 지목이 다르면 따로따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지만은 다만 이 유지 자체가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유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어떤 독립적 목적이 아니라 목장 용지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종된 목적의 토지예요. 종된 토지였을 때요. 토지 간에 서로 주종 관계가 있었을 때죠. 주된 토지. 자, 이때는 이 종된 토지는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토지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서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 전체를 그냥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주된 편입하여 한 필지로 등록된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입지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게 아니죠. 양입지는. 자, 양입지 관련돼서 방금 이번 요건 보시면요,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입지 요건에서는 옆에다가 종된 토지라고만 적으세요. 종된 토지. 종된 토지만이 양입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된 토지라고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부지일 것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일 것. 다 종된 용도의 토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나 양입지가 될수 없는 경우가 있죠. 제한.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제한. 자, 제한과 관련돼서요. 만약에 이 종된 토지, 이 토지가 대인 경우죠.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목장 안에 자기가 집 짓고 살았느냐, 밖에다가 집 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면적이 대지인 경우에는 항상 독립적으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이런 종된 표지를 양입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지목은 과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종된 토지의 면적이 커요. 크면은 따로 과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소규모 토지일 경우에만 편입해서 양입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경우만 양입이 될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면적이 굉장히 크다든지 하게 되면은 별도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입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 목장 용지에서 이 양입지인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10%를 초과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과세의 영향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또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지 자체의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자체가 넓으면 이때는 별도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330제곱미터. 330이에요. 300이 아닙니다. 330인 이유는 이것이 100평이라는 거죠. 100평이 33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만 우리 평 단위가 좀 편리하죠. 아직은.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이러면은 양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양입이 제한된다. 초과됐을 때 제한되기 때문에 딱 10%, 딱 330이 됐을 때는 양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등록을 할 때는 이제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 요건과 관련돼서 또 특별한 경우로 양입지를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필지 단위로 등록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를 하나하나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을 봅니다. 자, 그 등록 방법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